집 관련해서 지출은 정말 큰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더 커지실 텐데, 자, 현재 이분들의 집 관련 문제는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이분들의 주거를 위한 대출이나 고정 비용을 살펴봤을 때는 네. 저는 우선 사연자 부부님을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요즘 같은 영끌 또 비투 시대에 자기의 가계부에 대출이 유일하게 전세자금 대출만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게 칭찬할 점이거든요. 제 주변만 살펴봐도 개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이 이렇게 추가적인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지금 이분께서는 요 하나만 가지고 계신 걸 보면은 정말 지혜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대출 상환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을 채택을 하고, 이제 사연자님의 경우와 같이 보통 2년을 계약으로 두는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만 상환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셔서 이자만 30만 원씩 내고 있고, 그 비율이 본인 소득의 10% 미만이시기 때문에 소득 대비 이자 상환의 비율을 잘 조절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집과 관련한 지출은 우리가 대출금만 포함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공과금도 있을 테고, 아니면 관리비도 있을 테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봤을 때도 현재 소득 대비 괜찮은 지출인 거예요? 네, 일단 가계부를 살펴보면 대출 이자 그리고 공과금 이렇게 합쳐서 5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네. 주택 관련 상환 금액이 육아휴직 수당을 제외하고도 본인 소득의 15%를 초과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잘 유지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많은 분들이 대출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을 월 소득의 20% 이하로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월 소득의 20% 이하로? 알겠습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전세로 살고 계신데,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집을 갖고 싶다, 이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집 마련의 꿈은 전 국민의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아, 내집 마련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걸 우리가 또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신혼부부를 위해서 내집 마련이 꿈이신, 나는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살 거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출에 대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 혹시 뭐 꿀정보 있을까요? 꿀정. 내 집을 사기 위한 꿀 정보는 네. 쉽지가 않고요. 쉽지 않아요? 네. 사연자님의 사례와 네. 맞춰서 이렇게 신혼부부가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혜택들 같은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거주지, 국가 등에서 누릴 수 있는 대출이나 주택 관련 혜택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공이라고 해서 이제 청약을 넣을 때도 점수가 높게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3인 가족이 전세로 계시기 때문에 전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은 버팀목 대출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중요한데요. 부부 연소득이 합산 6천만 원 미만이신 경우,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로 있으신 경우, 그리고 등몇 가지 조건들은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조건을 충족하시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연소득과 보증금액에 따라서 이제 대출이자 결정이 되는데, 최저 1%부터 2% 초반까지 아주 저렴한 금리로 이자가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은 혼인기간이 7년 미만이시면은 신혼부부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3개월만 지나도 신혼은 끝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7년이요? 네. 금융권에서 인정해주는 신혼 기간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요 점까지 잘 고려하셔가지고 내 경우의 수와 맞는지 함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죠. 신혼부부 기준이 금융권에서는 7년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면은 애를 만약에 결혼하자마자 낳으면 7살이어도 신혼! 그렇죠. 두 분도 신혼! 맞습니다. 네. 와, 맞습니다. 부럽네요. 어쨌든 결혼을 해야 하면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자동차죠. 특히나 자동차 난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도 아이가 나오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자가 차량을 갖고 계신데 할부 비중이 소득 대비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는 조건에 따라서 원금 상환 금액이나 이자의 비율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 모아두셨던 목돈으로 이제 자동차 차량 가입 금액의 30%를 선 입금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할부 이자와 할부 금액을 낮추시고 이자도 같이 낮추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동차 할부로 지출되는 고정 금액을 보실 때는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큰 차를 사기 위해서 무리하셨다기보다는 본인 상황에 맞는 컴팩트한 차량을 구입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뭐 사연자님처럼 일부 선입금해서 할부 금액을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 있긴 한데 사실 막상 내 수입에 대해서 비해서 할부 금액을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될지 이것도 참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보통 자동차는 큰 돈이 들어가니까 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맞아요. 예,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차는 한번 구입하면 그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해요. 네. 그리고 원금이 큰 만큼 이자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자산보다는 소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지출 비율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할부도 상환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신용도에 문제가 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본인 소득의 10% 정도로 맞춰서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본인 소득의 10% 정도를 할부 비율로 하는 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차는 진짜 사는 순간 계속 돈이잖아요. 그렇죠. 뭐 유지비, 관리비, 나중에 대팔 때는 나 이 돈 좀 하지 않았는데 이 생각 드실 겁니다. 자, 아까 원동현 전문가님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차량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요. 먼저 차량은 구입 비용 이외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용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고려해서 내 소득 대비 10%가 넘어간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은 자동차는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들어가는 비용인 자동차 보험금, 그쵸. 자동차세, 네. 주유비, 주차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고려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맞아요. 이런 정비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사실 차량을 선뜻 구입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할 때 내 소득 대비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옆에 계시는 재정 전문가분과 상담을 하신 후에 그 내 금액에 맞는 금액대의 차량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차량의 활용도가 출퇴근이 아니라 자녀를 태운 가족 단위의 그런 이동에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주유비나 주차비 발생 빈도가 비교적 낮고요. 운전량이 적은 만큼 사고가 날 확률도 적어요. 네. 그래서 부가적인 비용도 덜한 편이고요. 네. 그래서 자동차 할부금 외에 교통비 지출이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사연자님께서는 차량 용도와 경제 사정을 잘 고려하셔서 차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처음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본인 재정 상황에 맞게 구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뭐 주택이며 자동차며 다양한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어나가는 돈을 잘 막아야지만 가계부를 잘 운영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서 그러면은 자동차 관련해서 보험이 나는 궁금하다 이런 점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노지은 전문가님께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요. 또 주택 관련 보험도 그렇고요. 어떤 보험이 좋을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아는 보험이기도 하고 차를 등록하려면 일단 무조건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는 들어놔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나 할인율 이런 것들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비교하셔서 저렴하게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는 나를 위한 그런 나를 지켜주는 보험이거든요.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의 숙달 여부와 관계없이 만 원대로도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것들로 구성하실 수 있고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그 민식이법이 개정되고 나서 벌금을 최대한으로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집에 화재보험은 2-3만 원대로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 책임 보험을 준비해 두시면 겨울철에 수도관이 동파됐을 때 아랫집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보상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